귀염뽀짝한 우리 집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건강상담소 보소! 예! 보소! 예! 자, 오늘 네! 제가 잘못한 거죠? 자, 오늘 이제 태호랑 행복한 시간 그만 보내시고요. 아, 네. 빼줄까? 자, 오늘의 주인공도 포메라니안입니다. 아, 네. 이름이 치즈예요, 치즈. 치즈. 사진을 보시면 왜 치즈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해가지고. 풍성풍성한 저 털이 참 매력적이네요. 이 사진은 살짝 아까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정면을 볼 때와 옆면을 볼 때가 아예 네. 예, 상황이 다르네요. 정면에서는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우리 네. 치즈 친구가.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뒷부분에 털이 좀 빠져있는 네. 것 같거든요. 색도 좀 피부색도 변해있는 것 같고 왠지 오늘의 이 고민이 네. 털과 관련이지 않을까. 맞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치즈는 딱 보기에도 아시겠지만 탈모, 알로페시아를 앓고 있어요. 처음 시작된 건 한 살 반쯤 됐을 때였는데요. 꾸준히 노력해서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1년도 안 돼서 다시 듬성듬성 빠지고 이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털이 없는 부분의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치즈는 5-6개월 때 살이 짓눌리는 피부병을 앓았는데요. 그 이후로 피부병이 있던 부위에 털이 나지 않더라고요. 알레르기도 심한 아이라서 사료나 간식도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요. 심지어 약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서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즈의 알로페시아가 나을 수 있을까요? 이 탈모는 참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네, 그쵸. 사실 반려견들은 이제 뭐 탈모가 생긴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이거 자체로 피부병에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번개가 명확하게 생각보다 진짜 심각하네요? 네, 이제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는 아예 털이 없죠. 어머, 네. 어떡해.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병은 없어요. 네. 네. 그냥 털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네, 그런 질환이에요. 어떡해. 저 이 알로페시아라고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질환은 듬성듬성 이제 뭉치로 털뭉이 빠지고 있는 모르는 무슨 말 하는 거야. 뭉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써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한 움큼씩 빠진다. 네. 네, 털이 한 움큼씩 빠지고 있는 거를 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뽐에 이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질환을 알로페시아 X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왜요? 이제 X라는 말이 되게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로페시아 X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이런 질환을 미용을 하고 나서도 털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흔히 이제 클리퍼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원인이 그래서 원인을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없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알레르기 같은 면역 질환.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내분비계 질환들. 이전에 말씀드렸던 쿠싱 같은 질환도 이런 탈모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그럼 치즈의 경우에는 어떤 원인일까요? 과거에 피부병을 앓았다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이제 모낭이 파괴가 되면서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한번 빠지면은 점점 번지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네. 이게 대칭적으로 빠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솔루션이 정말 필요해 보여요. 솔루션 큐! 치즈의 경우에는 이 질환 자체가 알로페시아 X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탈모를 유도할 수 있는, 탈모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감별을 먼저 하시고 이게 만약에 알로페시아 X라고 최종 진단이 된다면 그때에는 이거에 맞춘 치료법을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 1. 영양제 복용하기. 털을 이제
다시 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는 완벽하게 존재하는 건 없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멜라토닌이나 오메가3 같은 그런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모지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고 모지를 좀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멜라토닌이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이제 멜라토닌을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에는 충분한 수면을 유도해주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털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고 더 많이 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다만 이 당뇨나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급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이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러지, 약에도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수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번 하시고 복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솔루션 2. 병원에서 치료하기. 이제 보조제나 멜라토닌 같은 것들 집에서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고 미치겠다 진짜로 저거 미치겠네요 제가 미치겠어요 보조제나 멜라토닌 보조제 이게 발음이 안 될 때는 모음에 집중해서 소리를 내면 좀 나아요 오오 집에서 보조제나 멜라토닌 같은 그런 방법들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니들링이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마이크로 니들링이 뭔데요? 마이크로 니들링은 이제 사람 피부과에서도 자주 쓰는 방법인데 피부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내서 피부의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가져온 이 롤러로 아이들의 피부를 이제 한번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모발 양을 비교를 해보면 이전에 있었던 탈모가 있었을 때 그 사진이랑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서 네.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일하세요. 네, 솔루션 3. 피부 관리해주기. 지금 탈모가 진행 중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이의 이제 피부는 굉장히 피부 감염에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에센스. 에센스. 그리고 풋밤. 풋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면 피부에 하나의 수분 장막을 형성해 준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더욱 더 탈모나 그런 것들의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건조한 배쪽 피부나 털이 없는 부분들에 이게 에센스를 뿌려주시고 네 이게 촉촉촉촉촉촉 뿌려주시면 향도 좋아요 네 이제 이걸 흡수가 되면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그리고 이제 보습 풋밤 풋밤 태우발 물발 뭐 이렇게 해주면은 발바닥에서 윤기가 이렇게 촤르륵 내 손을 보세요 보이세요? 촉촉 우리 치즈 피부도 촉촉해지고 털도 풍성하게 다시 나길 바라겠습니다. 꼭! 치즈 건강해요.